다음 정류소는 신명한탑입니다. 승객여러분, 차내의 교통 연결, 장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에 위험된 자리입니다. 주변의 교통학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니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 승객들을 따라
생일 잊으실 건데. 어? 생일 잊으실 건데. 아, 같이 나와 내는데. 몇 시간데? 나는 한 시간 남았어 지금. 아유, 지금 몇 시 나와? 밥단 차요.
금요일날 29호가 들어갔어. 나 20호 안 터뜨렸는데 왜 들어가냐고. 어제 대책 보자마자 한 번 죽었다. 사람한테 얘기했지. 자기는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얘기야. 대책위원회 뭐 이런저런 얘기 못 들었대. 그 얘기로. 대책이 꽤 원래 내가 75인데 내 대책을 맨 처음 받았는데 어? 가끔 기다리는데 뭘 저 75라고 하냐. 내가 75인데 그 이만저만 해서 처음에는 광산이 올라갔지 75. 그 자리 올라가면 재밌단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대기만 기다려가지고 내려가길래 다음에 올라올 때도 내가 75 올라가자 그랬더만 가끔 이거 올라갔더라고. 김승은 내가 먼저 받았는데 그 말이 되냐고. 그 말이 안 된다. 그럼 원래대로 죽겠다는 거야. 대령이 형 이제 됐다고. 마음 속으로 지금 하면서 이제 안 된다고. 29 드래가 있는 거 빼라고. 한번 봐달래. 가지고 뭐하고 다시 갈 게 없는 거야. 어차피 타고 있는 차를 어떻게 또 바꾸냐고. 다시 어떻게 되느냐고. 타고 있는 차를. 그러니까 내가 안 타는 게 맞다고. 그래서 틀어서 2층이 안 된다고. 판교에서 인산 쪽으로 판교분기점부터 청계터널까지 또 장수에서 송내까지 군데군데 속도를 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승부들끼리는 내가 어제 다 얘기해놨는데 안 타는 거 얘기해놨는데 그 며칠 전에 전화 걸 때 사람 없으니까 이 때까지 좀 해달라고.
같이 누가 빨라? 아, 금형님부터 타야 되는 거야? 그게 형님 먼저 타야 되는 거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게 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금. 그걸로 지금 내가 지금 그걸로 다니는 거고. 그리고 의자가 우리 뒷문이 있는데 이쪽 뒷문이 있는데 의자가 접히는 거잖아. 서천으로 펴야 되잖아. 그동안에 잡고 하자고 했는데 의자가 의자가 지나다 보니 이번 주는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토요일까지 계속 이런 거겠지 뭐. 또 안타까지 오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3도, 2000 영하 6도.
이제